네, 점화가 다 끝났습니다. 촛불을 저 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촛불은 2015년도 정말로 우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노고를 스스로 이뤄하는 그런 자축계정을 담아서 다 똑같이 하나 둘 셋 하면은 촛불을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다음은 헤이커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한 좋은 포즈를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 네. 오케이. 네. 커팅. 사진 다 참여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경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예. 2015년도에 우리 인문학 최고의 가정 어르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사셨고 2016년도에는 2015년보다 더 비상해서 높이 날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비행기를 외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여러분들께서는 떴다 비행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행기라는 뜻은 아시겠지만은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2016년도 인문학 최고의 가정 어르 여러분 비행기!
성토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가꾸어야 될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식사 대접을 하려고 초대를 했어요. 선물도 드리고. 그런데 이 근황 고기원에서 장기 자랑을 한번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이거 제가 전달을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제 일기 이기 연합해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순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안 되지만 너무 예쁜 모습에서 제가 많은 시간 내가 준비해서 같이 넣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제 그때 우리 팔순잔치에 우리 아이들이 왔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걸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얘들한테 만원을 못 주고 샤이 된 거야. 왜냐하면 주려고 보니까 한복을 입다 보니까 지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들 보는 순간에 어머니가 확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씩을 넣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가 다 한 거지만 얼마 안 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고 또 가깝기는 송파의 희망입니다. 다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말씀했다시피 정말로 꿈나무입니다. 우리가 이런 학생들을 열렬히 우리가 후원을 하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은호회에서 약간의 후원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달은 우리 김영수 부부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반장님한테 부장님이 전달합니다. 네, 자 사진 하나 좀 가운데 서셔가지고 사진 하나 좀 찍으십시오. 네, 요 학생 놀자 여우 시간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기에서 아까 건배제가 있었는데 2부에서는